이경자 대표님 모셨습니다. 여러분 큰 박수! 박수! 주십시오!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. 교육을 중요하게 아는 자우당 우리 공화당 여러분 정말 존경합니다. 교육이 얼마나 중요합니까? 우리가 교육을 좌파한테 뺏겨서 이런 문재인 정권을 탄생시킨 거 우리 모두 뼈저리게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지요. 우리는 반드시 교육을 찾아와야 합니다. 이번에 인원고등학교 상황을 보세요. 정말 그 아이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기서 거의 손 놓고 있어야 했습니다. 그런데 이 학생들이 일어나서 엄마 아빠 제발 도와주세요, 이 나쁜 선생님으로부터 우리를 구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우린 지금 많은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 제가 엊그저께 우리 학부모단체가 전교조 그 인원고등학교 교장 교사 10명 고발한 거 알고 계십니까? 네, 막 이렇게 아신다면 고맙지만 우리 바로 그날 정말 어렵게 기자회견하고 기가 막힌 고발장 썼는데 그날 조국이 이 녀석이 그날 검찰에 출두하느라고 모든 기자들이 또 유튜버들도 다 거기 가갖고 우리 취재하는데 유튜브 딱 한 사람 왔어요. 그때 정말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몰라요. 그렇지만 괜찮아요. 이제 시작이니까요. 그 고발장을 어떻게 썼는지 아십니까? 정말 누구도 이 나쁜 교사를 고발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. 왜냐? 그런 교사,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고 아이들을 그렇게 괴롭힌 교사를 처벌할 법이 우리나라에 없다는 겁니다. 그래서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? 말도 안 돼요. 해가지고 왜? 아이들이 선생님한테 막 강요당하고 막 이러는데도 안 돼요? 그래서 사실 제가 혼자 고발장을 썼습니다. 진짜 제가 법대도 안 나왔는데 기가 막히게 썼어요. 법이 상식인데 왜? 얼마든지 잘못했는데 법이 없다니 하고 써보니까 사실 변호사도 별거 아니더라고요. 아이들이 먼저 이런 죄가 있다고 아이들 그 페이스북에 들어가니까 있길래 거기다 신문 기사 난 걸 갖다 하나하나 붙여봤더니 기가 막힌 고발장이 되는 거예요. 그런데 그 선생님 이름을 모르잖아요 우리가. 그래서 언젠가 얘들하고 만날 테니까 일단 바로 빈칸 만들어 놓고요 기다렸더니 세상에 지난주 일요일 날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기자회견을 한다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그냥 어딘가 찾아가지고 걔네 앞에 가서 내가 고발장 쓴 거 가져가서 얼른 애들 막 바쁘고 한데 네 여기다 이름만 좀 써줘라 그랬더니 어떤 애가 기억해서 또 반 쓰고 그 다음날 또 막 수사문에서 전화번호 알아온 거에다 전화 걸어서 반 세워서 쳤더니 이 전교조 교사 10명 이름이 꽉 찼습니다. 누구도 못하는 일을 자식하고 엄마하고 손잡으니까 해낼 수 있더라고요. 그런데 얘네들이 어제 엊그저께 수능 보고 나서 이번 다음 주 토요일 날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전국 학생 수호연합 출범식을 한다는데 우리 전부 거기다 모여갑시다. 그때 우리 부모들에게 도와달라고 하는데 세상에 부모가 자식이 도와달라는데 안 도와줄 사람 어딨고 걔네들이 앞장선댄다는데 전교조 죽여버리겠다는데 우리가 도와줘야 되니까 저는 정말 지금 가슴이 부풀고 그렇게 잘못한 교장이 학교에서 지금 학교를 오히려 전쟁터로 만들어서 그 인원고등학교 지금 1학년 아이는 그중에 특히 여학생들이 페미니즘에 머리가 쩌들어가지고 남자친구를 들들들 볶아서 걔가 열흘 동안 학교를 못 가고 있는 지금 인원고등학교는 전쟁터인데 그거를 해결을 못하는 교장 교사들을 징계를 안 하는 이 조희연 교육감님의 미친놈 아닙니까 이게? 우리는 지금 전국 학부모단체 연합 전국 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. 대표자들끼리 모여서 우리가 이거 진짜 14개 교육감 끌어내리는데 우리가 먼저 합의를 하자 하면서 차차 준비합니다. 이 큰 일을 하는데
어떤 여러분들은 빨리 서명하면 안 되냐고 하시는데 이게 섣불리 시작할 수도 없는 거고 이 정말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 발짝 한 발짝 마음을 느긋하게 다지면서 아이들과 엄마들 그리고 우리 애국세력들 그리고 우리 공화당 힘을 합쳐서 갈 겁니다. 우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태극기를 드는데 우리 교육의 자유를 지금 유은혜가 몽땅 뺏어가고 있지 않습니까? 세상에 자사고 다 없애고 특수목적고 다 없애고 다 똑같은 학교에서 다 하향 평준화된 교육 받으라고 이게 전체주의 국가 사회주의 국가 교육으로 우리 끌고 가는데 우리의 교육의 자유 뺏길 수 없지 않습니까? 이 자유를 위한 투쟁에는 우리 준비가 필요합니다. 우리 공화당 우리 이번 기회에 확실한 조직을 좀 구축해 주십시오.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조직으로 흩어져 있는 태극기도 모으고 혁신학교 때문에 괴로워하는 학부모도 모으고 자사고 또 다 죽이겠다는 그 유치원 또 죽이겠다는 사립학교들 다 모으려면 조직이 필요하잖아요. 조직의 중심이 있어야 조직이 만들어지는 거니까.